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6일, 오늘도 돌아온 주간 DH입니다. 후! 네, 그럼 첫 시간은 DH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적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강의 자료. 중요한 주관이어가지고. 네. 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수민 선생님, 박수민 교수님이 이제 언어학과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세요. 네, 박수현 교수님 이거 보고 계시면 모르겠어요.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평소에 깃허브 팔로우를 해놓기도 하고, 이제 여기에 이번 학기, 이제 곧할 2학기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언어 데이터 과학이랑 확대해 볼게요. 그래서 언어 데이터 과학이라는 수업에 주차별로 하고 수업 자료를 이제 쭉 어떤 수업을 할 건지 아마 이게 계속 정리가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박수현 교수님 깃허브로 가보면 매 학기 깃허브 레포지터리가 더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거를 보면 컴퓨터 언어학이라는 수업을 하셨고, 거기에 뭐 교재는 어떻게 썼고 선수 과목은 어떻게 돼 있고 슬라이드가 다 정리돼 있어요. 와, 정말 뭐 저도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주교재랑 읽기 자료랑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저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언어학 관련한 그 여러 방법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언어학자가 실제로 컴퓨테이셔널 링기스틱스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학, 전산 언어학을 이제 하시는 분이라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올해 이제 2학기 수업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깃허브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 강의가 쌓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코랩 코드 같은 것들도 아마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깃허브에 이런 연구자들 혹은, 유명한 개발자들을 다 팔로우를 해놨어요.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레포지터리의 스타, 별 표시를 하거나, 뭐,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뭐, 포크라 그래서 이게 쉐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 뜨거든요. 소셜처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패키지가 나오고 이런 것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 습관 들이는 건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도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거좀 모아가지고 정리해야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설명과 같이.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다 네. 정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또 논문과 전통 연구 논문. 네. 유튜브인데요. 지금 KADH도 올라가 있고요. 짧은 영상인데, 4분짜리 영상인데,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디스커션이에요. 데이터 페이퍼와 트레디셔널 리서치 페이퍼. 그래서, 네. 제가 몇번 소개했던, 제가 각종 강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소개하는 Journal of Open Humanities Data라는 곳에 이제 나온 유튜브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러죠? 에디터라고 하죠. 에디터나 참여하는 편집위원들이 이제 왜 데이터 페이퍼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데이터 페이퍼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당신의 페이퍼 이 데이터 페이퍼라는 걸왜 써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쉐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하는 이유들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뭐라 그럴까요? 투고를 많이 하시라라는 뜻도 있지만, 데이터 저널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최근에 제가 뭐 심리학인가에서도 해외 저널 중에 뭐 심리학 저널인데 심리학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학술지들이 조금씩 계속 생겨나고 있고, 뭐 혹시 이 컨텐츠를 모르 이 저널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한번더 해드리면, 저도 여기에 지금 투고를 하나 준비하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널 오브 오픈 휴머니티스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JOHD에서 오픈 휴머니티스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그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아예 데이터 페이퍼와 리서치 페이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페셜 이슈가 있었고 좀 느리네요. 그래서 아예 그 되게 짧은 글, 짧지만 데이터 세트를 무조건 공개해야 되고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더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 바로 요 DOE가 있고 다운로드 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다운받은 받았는지도 있고 데이터 페이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죠. 그 뒤에 이제 데이터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제대로 적혀 있고 이게 끝이에요. 맨 뒤에 보면 데이터 디스크립션하고 어떤 데이터를 했고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했고 맞아. 데이터 세트의 디스크립션은 이렇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허무하게 짧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공개하는 데더 초점이 되는 그런 논문 그 저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좀 첨언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알잖아요. 일반 국제학 술지로는 안 되는 거. 어떤 어떤 거요? 등급인가요? SCI인가요? 아, 네. NPCI인가요? 스코퍼스입니다. 스코퍼스. 스코퍼스인가요? 네, 그러면 좀 괜찮죠. 그러니까 SSCI나 ANHCI 같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진짜 전통적인 저널이죠. 거기에 등재되어 있으면 해외 국제학술지 중에는 데이터를 표방하는 아직 저널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저널이 최근에 스코퍼스 등재가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스코프스 등재가 됐다는 무게 자체가 그래도 꽤나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예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그것도 인문학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것인데, 스코프스 등재가 돼서, 뭐, 사실 좀 슬픈 현실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게, 실적으로부터 평가를 못 받으면 그것도 억울한 일이니까, 그래서 스코프스 등재가 돼서, 스코프스는 대충 KCI와 SCI 저널 그 사이 정도로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써보는 것좀 좋은 시도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GH 뉴스가 짧네요. 그러면은 네, 짧게 이렇게.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